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1년부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자 그러면 시푸런 강 그리고 산에다가 우리 세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요, 제목에 나왔던 나비가 지금 열심히 날고 있는데, 나비가 건너야 되는 강과 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에다가 정리해볼게요. 이 세모는 나비가 건너서 극복해야 되는 극복의 대상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비 앞에 펼쳐지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과 산을 넘어야 진종일은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선역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우리 여기다가 밑줄 가볼게요.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선요, 일단 첫 번째, 자, 큰 눈의 창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서쪽 하늘이고 장밋빛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쵸? 자, 그러면 눈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란 거,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해, 해를 의미할 거예요. 노을 속에 해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을 지금 비유한 표현이니까 은유법이 쓰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밋빛이라고 해서 색채 이미지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유와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노을 속에 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눈의 창을 열어서 지친 날개를 바라본대요. 여기서 지친 날개는 나비의 날개겠죠. 서로 가슴 타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서로는요, 누구와 누구냐면 아까 그 해, 그리고 해와 나비를 의미할 겁니다. 해와 나비가 서로 가슴이 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왜 가슴이 타고 있는지 우리 각각 이유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해와 나비가 각각의 이유로 가슴이 탈 건데, 일단 해는요, 여러분, 왜 가슴이 탈 거냐면 지금 아까 해가 눈을 열어가지고 나비의 지친 날개를 보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금 가슴이 타고 있는 겁니다. 나비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비는요, 여러분, 나비는 왜 가슴이 탈 거냐면, 우리 옆에 한번 볼까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나비는 열심히 날아왔지만 앞으로도 날아갈 거리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거리에 애가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이연 볼까요? 모진 바람이 분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시련, 고난이 되겠죠?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자, 그러면 우리 피비린내라고 해서 후각적 이미지가 쓰여요. 자, 그러면 이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나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나비는요, 여러분,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이게 지금 시적 상황이 남북 분단의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분단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분단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 다른 말로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 동족 상잔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책이라는 말은 상처라는 뜻이죠. 상처. 자, 그래서 이렇게 나비가 상처 입은 모습을 지금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자, 그러면 첫 고향의 꽃밭에다가 우리 형광펜을 좀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고향의 꽃밭은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자, 이 나비가 열심히 날아가면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신력, 어떤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과거에 평화롭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기까지 날아가면 그때 그 평화로웠던 공간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과거에 평화롭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게 지냈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이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를 하면서 강렬하게 바라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볼게요.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서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대요. 아직도 갈 거리가 많이 남았어요. 이미 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은 또 자꾸만 불어가요.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래요. 자, 그러면 아직도 싸늘한 적지라는 거는 지금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벽이라고 느낍니다. 자, 화자가 아니고 여러분 미안해요. 나비가. 자, 이 나비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지만 앞에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맞닥뜨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벽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벽은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나비 앞에 펼쳐지는 분단의 현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표시할까요? 우리 여기 점점점점점점에다가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점점점 우리 말줄임표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벽을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막막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 걸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자, 우리 여기서 바람 한번더 세모 표시하고요. 다시 분다. 얼마쯤 다르면 아방에, 아방? 우리 아래 뜻 나와 있어요. 우리 쪽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의 안개. 자, 그러면 따시하고 슬픈에다가 우리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자, 슬프다고 느끼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역설법이 쓰여요. 자, 그러면 왜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왜 슬픔을 느끼는지 한번 각각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따시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나비의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나비는요, 날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날아가는데, 눈앞에 산도 가로막혀 있고, 강도 가로막혀 있고, 자꾸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자, 근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철조망을 넘으면요, 바로 우리 쪽 아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철조망 안쪽은요, 여러분, 이제까지 날아온 부분은 지금 적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적지를 넘어서 이제 철조망으로 넘어가면 아방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날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이제 괴로운 비행을 이제 종료할 수 있으니까. 괴로운 비행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자,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 이 철조망 너머로 보면은 적지와 아방으로 아직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분단이라는 현실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더 표시할게요. 철조망에다가 세모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이 철조망은 뭐를 의미할 거냐면 지금 분단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어서 봐볼까요?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꽃밭에다가 우리 한번더 형광펜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꽃밭, 나비가 그리는 이상향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바로 우리 민족이 화해를 하고, 그리고 통일하는 이런 세계가 될 겁니다. 화해와 통일의 세계. 이 이상향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자, 그러면 지금 어설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8선이 여러분, 처음에 그어질 때 진짜 땅에다가 쭉 그어놓고 여기 38선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 어설프다. 그걸 드러낼 거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그 분단의 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무너질 수 있는 분단의 벽. 자, 그리고 이 어설픈 표시에 벽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기어라고 해서 우리 마무리하고 있는데 기는요, 여러분, 깃발이에요, 깃발. 자, 그러면 이 깃발은요, 적지와 아방에 각각 휘날리고 있는 각각의 깃발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립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대립의 깃발.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마지막 여점점점에다가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쓰이고 있는 표현법 일단 첫 번째는 깃발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도노법이 쓰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점 말줄임표를 여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줄임표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운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까지, 내용은 정리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 이 시에서요. 화자랑 그리고 시적 대상으로 좀 나누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자는요, 지금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화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화자는요, 밖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은요, 바로 나비가 되겠죠. 이 나비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원래 표현으로, 이제 원래로 생각을 해보자면 관찰자가 지금 나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자의 시점만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근데요, 이 시는 특징이 있어요. 1년과 3년, 그리고 5년, 1년, 3년, 5년에는 나비의 시점도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자의 시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비의 시점도 혼재해 있다, 같이 드러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연에서 어느 부분이 나비의 시점이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다른 색깔 펜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1년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진종일은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이 부분이 나비의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었다라고 느끼는 거 나비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이 나비의 시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년 볼게요. 3년에서는 여기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쁘다라고 느끼는 것도 나비의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요, 여러분, 어설프다라고 느끼는 거, 이 벽의 표시가 어설프다라고 느끼는 것도 나비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비의 시점이 혼재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시에서는 대립적 이미지가 또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립적 이미지는요, 여러분, 우리 제목에서 나왔던 나비와 그리고 철조망, 이렇게 대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비와 철조망의 대비를 통해서 지금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런 모습도 드러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오늘 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